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어느 날 느닷없이 배우자의 외도와 직면하게 되면 배신감, 분노, 무력감 등 온갖 감정이 한 번에 밀려와 판단이 흐려지게 됩니다. 이럴수록 혼란스러워만 하지 말고 감정을 추스리고 냉정을 되찾아야겠죠. 오늘은 배우자 외도에 똑소리 나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배우자 외도는 남은 상대방에게 최대 위기감을 안겨줍니다. 이 위기를 대처하는 과정에서 잊지 말아야 할 최고의 가치는 내 자신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거나 상처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외도 배우자가 다시 곁으로 돌아오든 이혼을 하게 되었든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이 만신창이가 되었다면 다시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부관계 전문가들이 알려주는 배우자의 외도를 마주하게 된 자신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거나 상처를 최소화하며 배우자 외도에 대처하는 다섯 가지 똑소리 나는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배우자 외도에 똑소리 나게 대처하는 방법 첫 번째는 두려움에 발목 잡히지 말라는 겁니다. 배우자 외도에 대해 자신의 뜻대로 강력하게 대처하게 되면 혹시 이혼이나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이혼의 두려움 때문에 외도 중인 배우자에게 똑소리 나게 대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이미 상처받았는데도 이혼하게 될 경우 닥칠 경제적인 문제와 이혼녀 또는 이혼남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민만 하는 경우가 그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죠. 이런 상황에 처한 남은 배우자는 어떻게 해야 똑소리 나게 대처하는 걸까요? 아이들 위해 참고 사는 걸까요? 아니면 마음처럼 그 더러운 인간을 다시 보지 않고 이혼하는 걸까요? 어떤 선택을 하든 또 그 선택으로 인해 어떤 결론이 나게 될지 모르지만 마음의 결정 이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은 바로 두려움을 내려놔야 한다는 겁니다. 툭하면 폭력을 일삼는 배우자가 있다고 하자고요. 게다가 외도까지 합니다. 그런 배우자와 결혼한 자신을 탓하지 말고 그냥 상대를 잘못 만난 것을 다시 되돌리는 것일 뿐이라고 그냥 편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다시 결혼 이전으로 되돌려 내 인생을 포맷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자존감도 높아져서 배우자와 떳떳한 관계를 유지하며 상황을 풀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움츠리지 않으니까요. 대개 폭력성이 강한 배우자는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폭력도 함께 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타당한 몸도 몸이지만 더욱 상처를 깊게 입은 것은 마음이죠. 회복하는데도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요. 야, 네가 나 없으면 어떻게 먹고 사니? 야, 나 정도 되니까 그래도 너 같은 걸 데리고 사는 거야. 뭘 알긴 하고, 나대긴. 넌뭐 제대로 하는 게또 없냐? 그냥 넌 집에서 밥만 축내는 식충이야. 응? 내가 너랑 결혼한 게내 인생의 최대 실수다. 응, 알아? 알기나 하냐고. 온갖 쌍스러운 욕설과 함께 가해지는 언어폭력은 모욕감, 분노, 불안감, 모멸감을 안겨주고 자존감을 잃게 합니다. 심해지면 우울증, 불안장애 등을 앓게 되죠. 언어폭력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게 되면 나조차도 자신을 못 믿게 되어 자신감도 완전히 잃게 된다는 겁니다. 폭력 가해자와 동조 현상을 보이는 거죠. 제 말이 맞을지도 몰라. 난 아무것도 못해. 쟤 없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어. 나는 식충이야. 뭐 이런 생각을 자기 스스로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판단력이 흐려지고 이런 악몽 같은 상황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노력도 포기하게 되고 자신을 평생 마음의 감옥 속으로 가두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어떤 경우라도 자존감과 자신감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선택으로 초래될 결과에 대해 지레 겁먹고 주춤거릴 이유도 없죠. 보세요. 권투 경기에 앞서 레프리는 경기를 앞둔 두 선수를 링 가운데로 불러들이죠. 그래서
경기 규칙을 알려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두 선수는 뭐해요? 상대방을 노려보며 기싸움을 하죠. 이때 지레 겁먹고 상대방의 눈빛을 피한다면 경기는 해보나마나 결과는 이미 나온거나 진배 없습니다. 이혼을 하게 될 경우에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습니다. 혹이 있게 야 내 혼자 벌어서 저 아이들 하나 못 키우겠어? 내가 이 지옥같은 상황에서 벗어나다면 뭐든 다 할 수 있다. 그럼 할 수 있지. 이런 강한 마음가짐을 장착해야 앞으로 있을 외도 배우자와의 결투 그리고 외도 배우자가 할 공갈, 협박 등을 무찌르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배우자의 외도에 대처할 때 자기 혼자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판단력을 흐리게 해서는 절대 안 될 일입니다. 배우자 외도를 직면하게 되었을 때 밑도 끝도 없는 두려움에 발목 잡히지 말아야 됩니다. 자존감과 자신감을 잃어버리면 될 일도 안 되고 배우자 외도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희생자가 되고 맙니다. 두려움을 떨치고 강하게 마음먹는 동시에 전문가를 만나 촘촘한 법적, 경제적 계산을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래요. 오늘 배우자 외도에 똑소리나게 대처하는 방법 첫 시간을 가졌습니다. 계속 내용 정리해서 영상 올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도 많이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외도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